이 배경음악 오랜만이네. 와, 갑자기 소름 돋는데? 지난 추억, 피비린내 나는 추억. 향긋한 피냄새 기억이 나요. 야, 근데 이거 수상한 게 REP에만 피 묻어 있거든? RE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치? Reborn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890년대다 무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진흙더미에 누워 있었다. 왜죠? 관 묻히나요? 벌써 여섯 번째다. 아니, 어쩌면 일곱 번째일지도 모르겠다. 군무에 뚫려 있는 구멍들을 보고야 깨달았다. 군인인가 봐. 헐. 오늘도 소름 돋게 게임 시작 전 둘이 털었던 내용과 매칭돼 버렸어요. 군인인가 봐.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죽었다는 걸, 헐! 그리고 되살아났다는 걸, 아, 그래서 리본이네. 신의 장난인 것인지 나는 죽음에서 돌아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능력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총을 난사하며 달리다가 죽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 와, 씨, 어떡해. 아, 근데 너무 끔찍한데? 몇 번이나 죽어야 돼, 그럼? 몇백 번 정도 반복했을까? 어느새 눈앞에 서 있는 적군이 없었다. 최강 솔저가 돼버려? 뒤를 돌아보니 나는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에도 나는 다섯 개의 전쟁에 더 참여했고, 네 개의 명예 훈장을 받았지. 수천 번의 죽음을 맞고, 그 배가 되는 죽음을 적군에게 선사했다. 평생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을 반복해왔어.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이구나. 으아. 아,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1960년대면 한 70이시겠네요. 아흔? 청년일 때 전쟁 참여한 거니까, 그치? 거의 100세 직전인 거 아님? 중위의 딸이다, 중위의 딸. 아버지. 중위의 아들. 중위. 아, 내가 중위예요. 시야가 거뭇하고 날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도 안개처럼 흩어진다. 진정한 죽음이 찾아온 거야. 드디어 나도 긴 잠에 들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죽음이. 좀 쉽시다. 다들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거기 남아있는 건 누군가? 간호인? 자네인가? 유감이지만. 유감이지만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댄 누군가? 내 자식들은 어디로 갔지? 간호인은? 그런가? 저승사자인가? 그댄 사신인 건가?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지금은 탐정이죠. 탐정? 이게 무슨 일이지? 중위, 당신은 이 상황을 수백 번이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만! 죽게 해줘. 필름을 갈아끼듯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그 과정은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황을. 중위, 당신은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뭐요? 나는 되살아난 건가? 아, 늙어 죽어도 되살아난단 말인가? 네, 그리고 15분 뒤에 다시 노안으로 죽겠죠. 그리고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지난 10일부터 3주간 당신은 죽고 되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오 마이 갓. 3주? 3주간 15분마다 죽어? 어떡해.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기억, 아드님과 따님의 모습, 그건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전 그것이 3주 전의 기억이라고? 부활의 부작용으로 3주간의 기억을 잃은 건가? 아니, 그것보다. 매우 피곤. 그렇다면 난 언제 죽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뭐야? 헛소리하지 마! 지금 당장 나를 죽여라! 나를! 지금 당장! 콜록콜록.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당연한 일인가? 신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능력을 주실 리 없지.
처음부터 말도 안 됐던 거야.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니.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곳에서는 생소하겠지만 저의 고향에는 당신같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태퍼라고 불리며 자기 능력을 제어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 이게 전 세계 완전히 만연해 있는 그 느낌인 게 아니고 아직은, 그치,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봐. 중위, 당신의 부활은 신의 기적 따위가 아닙니다. 스킬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칙을 가진 하나의 현상이죠. 그 규칙성을 알아낸다면 죽음과 부활의 연쇄를 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요? 그 규칙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죠.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와서 죽음 따위는 특별한 일도 아니요. 내 몸은 어떻게 다뤄도 상관없소.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날 죽여주시오.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소. 그래, 또 죽었어. 니슈! 다들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어머, 어떡해. 거기 남아있는 건 누군가? 간호인 자네인가? 간호인, 그댄 사신인 건가? 지겹겠다, 탐정도. 네, 물론입니다. 저는 탐정, 중위, 제가 당신에게 당연한 죽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신이 맞아. 죽여주러 왔으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Step for Reborn. 또 설명해야 돼. 이미 3주간 탐정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중위의 아들, 더는 못 기다리겠군.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 도련님,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죠. 탐정님도 주인 어른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계약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지도. 진작 성금을 안 받는다는 말을 듣고 덥석 고용한 게 아니었는데. 도련님의 걱정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탐정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지.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마침 수해 교차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아, 어머, 근데 너무 레드핀즈 같지 않니? 레드핀즈? 뭐였죠? 이름이? 아무튼 그 여주인공 같지 않니? 실례하겠습니다. 간호인입니다. 파니. 하도 파니라고 불러가지고 파니밖에 기억이 안 나네. 판도리아 레드핀즈. 오. Yes, thank you. 들어오세요. 간호인, 이 사람은 누군가? 애들은 다 어디 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어른. 다들 밖에서 기다리실 뿐입니다. 어머, 근데 간호인이 되게 어려 보여. 제일 끔찍한 사실은 명예훈장 9개에 중위밖에 진급 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나라에서 개처럼 부려먹힘 당하다가 그저 중위에서 명예훈장 주면 뭐하냐고! 진급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쁜 놈들! 아무튼 다들 밖에서 기다리실 뿐입니다. 잠시 쉬고 계시면 다들 돌아오실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방에서 죄송합니다. 잠시 수액교체 말이죠?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네요. 방금 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 장난해? 도련님! 이미 2시간이나 지났는데 겨우 준비가 끝났다는 거요? 저희 계약에 시간 제약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면 당신은 내게 10만 달러를 지급한다. 우리 계약은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만. 그래, 그 한 줄뿐이었지. 그러니 나는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을 해고할 수 있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이 일을 맡겠다고 하는 다른 탐정이 있나요? 빨리 일이나 끝내라고. 이 사람 말고 일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뭐요?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 물론 아니죠. 아이, 아쉽다. 간단한 물건 몇 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칼하고 총이 필요하고요. 해! 아, 그리고 잘 나오는 펜이나 연필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 혹시 없나요? 그럼 펜 말고 나머지만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요? 누굴 죽일 일 있냐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도련님, 진정하세요.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끼어서 눈치나 봐야 되고. 젠장, 간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못 놀아주겠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 일인데 간호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냐? 정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면 먼저 자기 능력을 증명하시오. 아, 골 때리네, 저 녀석.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좀 몸만 크고 철딱서니가, 아버지를 아끼시는 마음에 저러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입은 험하시지만 일도 내려놓고 주인 어른 곁에 남아 계신 분이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 보이네요. 왜 남아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펜은 제가 사용하던 연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칼과 총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탐정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면 도련님이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는 수 없네요. 일단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뭘 하시려고요? 일단은 스킬의 계열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열? 중이님의 스킬. 그러니까 초능력은 간단히 말하면 부활이지만 부활하는 능력에는 크게 두 개의 분류가 존재하죠. 재생 계열의 부활과 시간 계열의 부활. 재생 계열은 세포의 분열을 가속하여 생전의 육체를 복구하는 스킬입니다. 플라나리아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 경우는 죽기 전과 부활한 후에 육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간 계열은 꽤 이질적이죠. 부활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마치 죽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그런 스킬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전쟁에서 죽은 거니까 뭐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그랬으면 그런 거는 회복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 대부분의 부활 스킬은 재생 계열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의의 경우는 후자가 의심되는군요. 그러니 중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지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그치? 이상하다. 그 연필로 말인가요? 네, 원하신다면 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이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는 것. 일단 가볍게 한두 번 정도 죽어주시죠. 예? 뭐요? 특정 행동을 하면 시간이 5분 흐릅니다. 5분이나 흐른다고요? 15분밖에 안 주는데요? 좌측 상단에 시간을 보낸다 버튼을 눌러도 5분이 흐르고 남은 0분이 되면 중2가 죽고 기억이 초기화됩니다. 일단 중2에게 연필을 사용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자, 중2에게 연필을 사용해 보자고요. 푸슉. 원 삼각형 별. 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잣말입니다. 자, 중위, 잠시만 가만히 있어 주세요. 잘 그려졌다. 역시 X가 가장 무난하죠? 라고. 아니, 이마에 연필로 이렇게 그으려면 이거는 살갗을 찢은 거 아니에요? 연필이라면서요. 펜이 아니고! 진짜 잔인한 사람이네. 뭐 하시는 건가요? 에? 별 모양이 더 좋아질까요? 하지만 그러면 더 아팠을 텐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주인 어른 얼굴에 낙서를.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의의 부활이 재생 계열과 시간 계열 중 어느 쪽인지 알아본다니까요. 아, 그건 기억합니다만 낙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 클릭. 클릭. 그랬더니 죽었어요. 15분 경과 중위는 스킬을 사용해 부활했습니다. 네, 이미 수십 번은 봐왔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뭐가 변했는지 바로 아시겠네요? 에? 변하다니 대체 뭐가? 중위 얼굴을 잘 보시죠. 하! 아! 마크가 없어졌어. 시간이 되돌아가는 게 맞군요, 그럼. 얼굴에 있던 낙서가. 역시 시간이군요. 그렇게 됐다. 중2의 남은 체력이 HP가 있었네요. 단순히 세포의 분열로 인한 복구라면 제가 피부에 남긴 표식이 사라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시간 계열이라는 건가요? 배우는 게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중2가 사망하고 그 육체는 지정된 시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표시한 낙서도 같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일정 부분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가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면서 기억이 소실되는 거겠죠. 관리국의 방식으로 이 스킬을 명명하자면 부활형 시간 회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리국이라면 초능력을 통제하는 기관이죠. 초능력이 흔한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에서는 스킬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너무 좀비가 잘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SDN 눈에. 우선 스킬의 이름, 그리고 사정거리. 중의 시간 회귀는 본인의 육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니 1cm 미만으로 적으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스킬이 발동되는 조건은 낡은 표현이지만 총매라고도 부르죠. 중위의 부활은 중위가 죽음을 맞는 것을 조건으로 발동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리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특성은 아래에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중위님의 경우 부활 후에 일정 기간의 기억이 사라진다 같은 특성이 있죠. 원래는 이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겠지만 지금은 가진 정보가 없으니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가야겠네요. 함정님이 초능력에 능통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이 주인어른이 겪고 계시는 일에 적합한 사람인 것도요. 이런 식으로 주인어른의 스킬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이 현상을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중위에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원인, 중위의 스킬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킬이란 기존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지만 그렇다고 뭐든지 가능하게 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사정거리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등 확실한 제한과 규칙이 존재하죠. 중위의 스킬에도 그것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것이 이 반복되는 상황을 멈출 실마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라는 건 아까 말했던 칼과 총을 말하는 건가요? 네,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것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압수당했거든요. 저도 사용인의 입장입니다. 제 마음대로 신뢰해서 흉기를 드릴 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드릴 수 있는 처지라고 해도... 뭐 이해합니다. 초면인 사람한테 덤덤이 총을 건네줄 순 없겠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재미없지만 평화적인 작업부터 시작하죠. 재미가 없대. 평화적?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는 것 뿐이니까요. 간호인, 부활에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위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아까부터 정신 차리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던 중위. 내가 도대체 간호인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도 대답해주지도 않았던 중위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로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이 정도로 제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주인어른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중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위 자신을 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화를 해보라는 건가 그럼? 안녕하세요 중위님. 당신은 누구요? 아 그러네요. 사신이라고 하면 믿을 건가요? 아 드디어 때가 된 건가. 네 뭐 비슷한 느낌이죠. 아, 저기 탐정님 잠시... 에? 무슨 일이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지난 2시간 동안 중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중위에게 현재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중위는 죽고 기억이 초기화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최대한 짧게 마칠 필요가 있어서요. 사신이라는 거짓말이 가장 빠르게 먹혀요. 중위의 반응도 협조적이고요. 아, 탐정의 지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차라리 사신이 되기로 했다. 중위, 당신은 죽음에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 부활한 것은 정확히 70년 전이요. 내가 참여했던 첫 전투였지. 우리의 목표는 해변으로 진입하여 적 부대를 기습하는 거였어. 작전 지역까지 이동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 단순히 대열에 맞춰서 앞에 전우를 따라갈 뿐이었어.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두려움이 몸을 조이더군. 다른 전우들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정신을 차리니 하늘을 보고 누워있더군. 에? 죽은 거군요. 그렇소. 그걸 깨달은 것은 10번 정도 더 죽은 후였지만.
아니 모자 추리 그만두고 메인 스토리에 집중해라 이 오리들아. 모자 뭐 여기 머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잘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스티커로 붙여놓은 이게 머리띠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도구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설마 내가 그런 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요. 스태퍼가 대량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50년 전 일이니 당시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군요. 아, 그치 이게 갑자기 발생했댔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스태퍼들이. 옷방맨 모자. 신묘한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 능력을 당연히 받아들였어.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 이 능력을 살아남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그저 총을 쏘면서 달릴 뿐이었어. 수십 번 정도 더 죽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더 이상 적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 어느새 나는 영웅이 되어 있었지. 마치 신화 속의 전설을 듣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어. 현실의 영웅이란 그 또한 전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니. 그보다 이게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군. 그러네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은 있었습니다. 중위인, 당신은 부활에 의지하여 돌진하는 전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부활 후에 몸에 탄환이나 그 파편이 남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어. 그것 때문에 제법 고생했었지. 하지만 죽은 횟수에 비해서 체내에 남은 총알은 많지 않았어. 어머야, 어떡하냐. 아마 대부분 몸을 관통한 게 아닌가 싶소만. 알겠습니다. 관통을 해. 글쎄. 조사. 이 공책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건가요? 모르겠네요. 제가 가져다 놓은 건 아닙니다. 아마 어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뭐가 적혀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네요. 에? 가장자리를 잘 보면 페이지를 뜯어낸 흔적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뭐가 적혀있었던 걸까요? 남은 페이지에 펜으로 눌린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잘하면 뜯어간 페이지에 뭐가 적혀있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이걸 알아내 볼까요? 알고 계시나요? 공책에 글을 적으면 희미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을 통해 무엇이 적혀있었는지 알 수 있죠. 원래는 더 전문적인 장비를 쓰는 게 좋지만 지금은 이 연필만 사용해서 복원해보죠. 이렇게 연필을 뉘어서 칠하면 아, 연필로 칠해서 적혀있던 글씨를 복원하는 거군요. 학생 때 자주 해봤습니다. 네, 비슷한 겁니다. 완전 똑같아 보입니다만 아, 테크닉이 다르죠. 아, 그렇게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연필을 기울여야. 아이, 저 보세요. 제가 할게요. 아, 아이, 이렇게 살살 칠해야지 글씨가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에 전문적인 방식을 사용하는지라 저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적인 방식은 저한테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아, 예, 여기 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 치고는 복원이 잘 됐네요. 네, 전문적인 방식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의외로 귀찮은 사람이네.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권 내용을 볼까요? 아, 안 돼! 당신은 누구요? 그만. 또 15분이 지났군요. 중이가 부활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안녕, 난 사신이야. 보여줘! 저 이제 복구는 끝났으니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조금만 더 손보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아,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가장 완벽해요. 말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일단 고생해서 복원한 거니까요. 아, 젠장. 시간이 지나버렸다. 어디 복구한 메모를 보면 0101X0255? 에?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네요. 메모인가요? X가 그어진 숫자와 1이 그려진 숫자가 있습니다. 오답과 정답이 있다는 걸까요? 간호인, 이걸 보고 뭔가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만 봐선 당장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죠,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보면 뭔가 이어지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보자. 아, 아직 신경 쓰이는 건 없네요. 아직 조사가 부족한 걸지도 몰라요. 제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이 메모를 조사하는 걸로 하죠. 젠장. 10분에 갖다 버렸어요. 금고. 그러고 보니 카노인, 여기 벽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아니요, 아마 주인 어른이 알고 계실 텐데. 어? 근데 이 금고? 탐정님 실례지만 이건 원래 풍경화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제가 치웠어요. 방해됐어. 그렇군요. 역시 중이에게 비밀번호를 묻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빨리 번호를 알아내서 금고를 따도록 하죠. 왜 금고를 열고 싶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어른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야, 죽었어, 이 자식들아. 아, 당신 누구요? 또 15분이 지났군요. 일어나자마자, 네 금고 비밀번호 뭐야? 당신 누구요? 저는 사신입니다만. 그렇구나. 금고에 대해서. 저기 벽에 걸려있는 금고,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묻는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금고 말입니까? 별로 대단한 것은 안 들어있소만. 그렇군요. 비밀번호가 뭐죠 그래서? 사신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왜? 수상한데, 사신이 아닌가? 사람은 금고가 관련되면 참 현실적으로 변하는군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신이 금고 안을 궁금해할 리는 없잖아요. 타당한 지적입니다. 금고 안을 궁금해하는 건 보통 도둑이죠? 당연한 말을. 네, 어차피 안에 아무것도 없다 했으니까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썩 꺼져주시게, 경찰 부르기 전에. 아! 호감도가 있었어! 안 되나 봅니다. 곤란하네요. 금고에 대한 화제를 꺼내면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하나 봐요. 게다가 호감도가 떨어지는군요. 호감도? 호감도를 최대로 높이고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호감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뿐이니까요. 솔직히 금고 여는 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협탁. 협탁의 서랍 안쪽을 잠시 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살펴봤지만요. 안에 있는 건 앨범 하나뿐이더라고요. 탐정들은 다 이런 걸까? 아, 나쁜 선입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앨범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실례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 잘 됐네요. 이번에 같이 보시죠. 오호라! 어? 이 날짜들이 아까 거기서 본 거랑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베이비는 머리색을 보면 아가씨는 아닌 것 같으니 도련님인 것 같습니다. 도련님, 아까 호통을 치던 중2의 아드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가씨라는 건 도련님 누님입니다. 지금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주인 어른이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성실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인 어른은 결혼을 늦게 하셨던지라 도련님이 태어났을 때 50을 앞두고 계셨을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가요? 늦게... 다 늦둥이군요. 도련님하고 아가씨의 어린 시절 사진 같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찍었다는 건 입학식같이 학교와 관련된 행사 때 찍었겠군요. 그럼 옆에 서 계신 여성분이 사모님이겠네요? 직접 뵌 적이 없지만 그럴걸요? 저도 입학식 때는 교문 앞에서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가요? 부럽네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중2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사진을 찍어준 거 아니야?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사모님, 주인 어른의 부인께서는 50대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진에 있는 이 여성분이겠군요. 네, 아마도 이게 마지막 사진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같은 날짜에 찍힌 것 같지만 전혀 분위기가 다르네요. 주인 어른이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에 짧게 수염을 기른 사람이 주인 어른입니다. 용케 알아보시는군요. 지금과는 인상이 상당히 다른데. 이 사진은 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요. 이때도 중위는 연세가 꽤 있으셨을 텐데 전장에 나간 거군요. 평범한 군인이 아니셨으니까요.
정년이 넘어서도 전장에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와, 근데 중이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영웅은 다르다는 거군요. 뭐 아무튼 이때 군대에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중이는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겠네. 중이와 그 아들처럼 보이네요. 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군요. 아드님께서 중이를 열심히 간호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솔직히 의외네요. 사실 주인어른께서는 도련님을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허! 그럼에도 끝까지 아버지의 곁에 남아 계신 걸 보면 효심이 지극하신 분이네요. 네, 조금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허허! 이 사진은 뉘슈! 도련님은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간호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네,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건 보통 숨겨진 자식일 가능성이 높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왜 갑자기 도사님이... 드디어 제가 아는 중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가씨세요. 주인 어른의 따님이시죠. 주인 어른께서 건강하실 때도 아가씨는 거의 주에 한 번씩 주인 어른을 찾아오셨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아가씨를 매우 아끼시는 듯 했고요.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차로 2시간쯤 걸린다더라고요. 효녀군요. 하지만 지금은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주인 어른과 가까우셨던 만큼 현재 일어나는 일을 힘들어하셨습니다. 다행히 도련님께서 먼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셨기에 지금은 업무에 복귀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이네요. 가족처럼? 두 사람뿐이지만 행복해 보이네요. 주인 어른께서는 아가씨를 매우 아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도... 유언장? 아, 실례했습니다.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렇고 말고요. 아, 확실히 기억해두겠다는 말투로구만. 이제 모든 사진을 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봐서는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하신 거였습니까? 이건 어딘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메모라도 해야겠네요. 대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이에 대해. 당신의 고용인에 대해 아시는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이실 테죠? 불과 20년 전까지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침실치고는 상당히 소박하네요. 훈장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저도 처음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군대에서 보내셨지만 제게는 군대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끔 가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족이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아까 조사했을 때 서랍 안에 신경 쓰이는 물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랍? 앨범 이야기하는 건가? 간호인에 대해.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입니다. 그때 저는 전에 있던 병원을 그만두고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주인 어른께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셔서 그 연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위와 어떤 관계인가요? 아버진 군인이셨습니다. 주인 어른과 같이 일하셨던 적도 있으셨죠. 일이란 건... 네, 전투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애국자셨군요. 다들 그렇게 말하시더군요. 솔직히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다른 무엇도 아닌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헤이, 시간 다 됐어 이 녀석들아. 당신 누구요? 열쇠로 열어보자. 예전에 연필을 이용해서 금고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연필을 흑연가루로 지문을 채취한 다음 어떤 금고 주인이 버튼을 눌렀는지 알아냈었죠. 그런 방법이 있군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금고는 버튼식이 아니라서 사용을 못하겠네. 그렇습니까? 아쉽습니다. 네. 어쩌란 거지? 뭐였지 조금 전 대화는? 중이를 붙잡고 호감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신입니다. 아, 드디어 대가 된 건가? 네, 그런 겁니다. 점점 대충이야.
점점 자기소개마저 대충하고 있어. 당신은 죽음에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가장 처음 부활했던 것은 어쩌고저쩌고 아까도 봤던 대사들이다.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소 그렇게 됐소. 너무 힘들었어.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고 싶소. 사신 양반 날 이제 좀 데려가 주면 좋겠소. 에이 젠장 별 도움이 안 된 거. 혹시 간호인 얼굴에도 낙서해 볼까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하셨지? 지금 저한테 낙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도 안 됩니다. 네. 헤이, 녀석들! 장난치고 있는 동안 죽었어. 당신 누구요? 젠장. 다시 조사. 이 메모를 보니 오답과 정답이 있는데 맞춰봅시다. 어, 이제 할 수 있네, 이걸. 자, 추리 모드에서는 지금까지 기록한 정보를 사용해서 단서 조합을 진행합니다. 시작하기. 이 메모와 연관성을 가진 정보를 선택하자 나와 간호인이 복구한 메모에는 숫자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정보 중 그것과 연관된 것을 선택하자.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 정보, 의문, 자료 페이지에 있다. 제이슨 러덜럼 중위, 미국의 전쟁 영웅, 스태퍼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 전장에서 활약했다. 사용자의 신체를 사망 전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스킬 부활형 시간 회귀를 가지고 있고 SDN 전차 수준의 위험성. 사정거리는 1cm 미만. 본인 몸에 한한다. 총매는 사용자의 사망. 부활할 때 기억이 사라짐. 시간 회귀 알아냈고 비밀번호를 못 알아냈네. 이것과 의미가 있는 것 같다. 0101이 딸이랑 찍은 게 아니야. 아들이 간호하는 것도 아니야. 딸이랑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들 태어난 거는 맞아. 아내의 자식들? 중위와 동료 군인도 맞아. 2월 25일에 아들이랑 딸 입학식은 맞아.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연관이 있다. 로지컬! 이거네요. 네? 그건 앨범인가요? 잘 보세요. 이 메모와 앨범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아, 그렇군요! 이 메모에 적힌 숫자들은 모두 이 앨범 안에 있는 사진의 날짜를 적어놓은 거죠? 네, 그렇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까? 그리고 표시된 날짜는 뭘 뜻하는 거죠? 제가 알 리가 없죠. 에?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죠? 이 사진들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사신. 뭐요?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윙크. 아, 그렇군. 받아들인다 또. 주인 어른도 참 사신같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바로 믿으시네요. 그렇게 신앙심이 깊으신지는 몰랐네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중의 입장에선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걸 믿기 마련이에요. 아, 주인 어른께서 죽음을 바라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기 전부터?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앨범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진에 관해 이야기할까요? 이거. 10월 30일 1920년 이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미안하오, 잘 기억이 안 나요. 40년도 더 전의 일이니. 당신 아들이 태어난 날이에요. 아, 그랬던 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 일이니까요. 상세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니, 아들 생일이라는 말을 들어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난 연도는커녕 생일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요. 딸이나 아내 생일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래서야 그 애가 나를 원수처럼 보는 것도 당연하군.
호감도가 쌓였어. 좀 더 해봐. 아! 나 5분 남았어. 또 죽잖아요, 그럼. 아! 어쩔 수 없어. 앨범에 대해 더 물어봐. 어? 하나 줄었어. 이번엔 요거 물어볼까? 193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때 당신은 군대에 있었군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그렇소. 위독한 상태였지. 며칠 뒤 아내가 죽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소.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곳에 있지 못했던 걸? 후회하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건 그때부터라도 남겨진 자식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일이요.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도 뭔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나는 아내가 죽은 이후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가려 했으니 왜 그렇게까지 전쟁에 집착하신 거죠?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걸 긍지로 삼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했소. 어리석었지. 자신 앞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된다오. 당신 이슈 부활했습니다. 기억이 리셋되는 게 뭔가 치매 노인 상대하는 것 같아서 짠하다고. 이것도 다 리셋됐네. 1월 1일. 1953년 1월 1일을 따님과 함께 보내셨죠? 53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엔 대부분 그렇게 보냈소. 나라의 가족이 명절마다 찾아왔지. 늙은이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지내고 싶을 텐데 고마운 일이지. 따님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감도가 오르지 않았다. 아! 그 말은 이 세 가지만 호감도가 오르는 공공과 0225, 1030, 1225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호감작을 할 수 있는 건가? 0715도 물어보자 그럼.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아드님께서 당신을 간호했다더군요. 본인 말론 그렇다더군. 나는 그 당시 기억은 애매하다오. 그래서 간호받은 기억도 없어. 딸도 아들이 나를 간호했다곤 하지만 걘 동생을 잘 챙기니까. 요즘 아들놈이 하는 행동 보면 솔직히 믿어지질 않아. 아 마이너스야. 주인 어른의 주름살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였어. 찾아낸 것 같아. 마지막으로 1, 2, 2사를 물어보겠네. 불과 몇 년 전에 당신과 따님이 찍은 사진. 사진 속에 당신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상냥한 아이요. 항상 날 먼저 생각해줘. 어떻게 나한테서 그런 애가 나왔는지 분명 지의 의미를 닮은 거겠지. 그에 비해 아들놈은 평소엔 아무 말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불쑥 나타나고 엥 성장됐을 때 내 까만 칙칙해지지 엥 영이 됐어! 주인 어른의 눈이 싸늘해진 느낌입니다. 당신 누구요? 내 기억도 같이 회귀. 2월 25일 자제분들하고 부인이 교문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신 모습이 안 보여요? 뻔하지. 그때도 난 군대에 있었을 거요. 그때는 그런 사진이나 행사는 거칠해라 생각했어. 그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언젠가 전해질 거로 생각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표현을 하셔야죠. 나도 알아. 어이없는 머저리였지. 대화는커녕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으면서. 딸이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건 기적이요. 오히려 아들처럼 돼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사연이 너무 깊어서. 자 이제 금고 비밀번호를 내놔라. 저기 벽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가 뭐죠? 금고 말이요? 별로 대단한 것은 안 들어있소만. 네 그렇군요. 비밀번호는 뭐죠? 자신이 왜 그런 걸. 수상한데. 아! 호감도 4로도 안 돼. 이걸 어쩌면 순서대로 접근해야 알려줄지도. 2월 25일을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 죽기 전에 다잉 메시지로
알려줄지도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자, 풀로 채웠어요. 그런데 나는 아내가 죽은 이후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가려 했어. 왜 그렇게까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어리석었어. 간호인 거기 있나? 네, 주인어른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벽에 있는 금고에 내 유언장이 있네. 그걸 꺼내주게나. 아하! 네? 주인어른, 하지만 지금은 저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신이든 뭐든 상관없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야겠어. 금고 비밀번호는 0412. 그것도 날짜인가요? 4월 12일. 어떤 날이죠? 내가 처음으로 죽은 날이라네. 아이고. 아, 니슈. 운이 좋았네요. 설마 중위 쪽에서 먼저 금고 번호를 알려줄 줄이야. 대체 뭐가 변한 건가요? 그저 앨범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식이 변화한 거겠죠. 탐정님에 대한 인식이요? 아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 앨범 사진과 관련이 있는. 여길 들여다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비밀번호도 알았으니까 더 기다릴 것 없이 열어보죠. 열렸다. 왜 그러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아는 사람이 생각나서요. The last will testament. 안에 있는 건 중의 말대로 유언장 한 장뿐이네요. 작성한 날짜는 3주 전인가요? 아,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어? 왜 그러시나요? 이게 아닌가요? 아니요, 주인어른의 유언장이 맞습니다. 필체도 서명도 주인어른의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던 유언장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럼 이걸 적은 본인에게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유언장에 대해서. 중이님, 이걸 한번 봐주시죠. 미안하지만 더 가까이 보여주시겠소? 내 눈이 조금 어두운지라. 물론이죠. 이거 내 유언장인데. 왜, 무슨 장난이지? 아, 서명도 필체도 내 것이오. 하지만 난 이런 내용 쓴 적 없어. 자식들에게 유산을 균등히 분배한다니. 누가 그런 불효자 놈한테 유산을 준다고. 나는 유언장인 딸한테 내 전 재산을 넘긴다고 적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들놈의 자식이 또 그런 거구나. 머리 좀 썼네. 네? 아, 에, 무슨 일이죠? 아니요, 그냥 방금 순간적이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 뭔가 알아낸 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도련님? 간호인. 왜 금고가 열려 있는 겁니까? 에? 아, 그게... 마침 잘 오셨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제 능력을 보여달라 하셨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기분 탓인가? 비밀이라는 말에서 이상한 적의가 느껴지는데 말이오. 기분 탓. 그만큼 의미 없는 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을 애들로 말하고 싶을 때 기분 탓이라는 변명으로 말문을 열죠.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에 있는 금고, 그 안에 지금 있는 유언장을 넣어놓은 건 당신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간호인, 설마 저 돌판이 말에 혹하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까 금고가 열려있는 걸 보고 크게 당황하셨으니. 방에 외지인을 데리고 나갔다 오니 아버지 금고가 열려있잖아. 바로 옆엔 간호인 당신이 있었는데도 말이오. 내 기준에서는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럼 금고에 유언장을 넣은 것은 중이 본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유언장이 금고에 들어있었다면 아마 그렇지 않겠소? 생각을 좀 하자고. 저건 아버지 금고고 비밀번호도 아버지만 알지. 그럼 누가 넣어 거길? 적어도 중이님은 아니죠. 머리가 아프네. 이게 그렇게 어려워?
대체 얼마나 단순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요,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메모를 보시죠. 뭔데요? 이 방을 조사하며 생긴 의문을 기록해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의문이 아니라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답이야. 의문은 때로는 또 다른 의문의 답이 되기도 하죠. 금고에 유언장을 넣은 것은 중위인가? 그 질문에는 여기 있는 이 문구가 답이 되어줄 겁니다. 버럭버럭 인간이다. 유언장을 금고에 넣은 게 중위가 아닌 이유는? 중위의 아들은 유언장을 금고에 넣은 게 중위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겠지. 하지만 지금 이 방의 상황은 결코 일반적이라 할 수 없다. 아들도 그 사실을 안다. 적어도 중위는 자신의 의지로 금고에 유언장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록한 정보 중에 그걸 증명하는 것이 있다. 그냥 이건가? 유언장에 대해 몰랐다? 맞네요. 자, 뭐라고 적혀있죠? 그렇게 들이밀지 않아도 보이니까 치우쇼. 아버진 당신이 말하는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 이거군. 네, 당신이 이곳에 들이닥치기 직전 저는 이 유언장을 중위에게 읽어줬습니다. 유언장을 쓰시긴 했지만 자신이 적은 거랑 내용이 다르다네요. 특히 유산의 배분에 관한 부분이요. 역시. 아 참,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가? 에? 지금 아버지 상태를 보시오. 벌써 죽고 되살아나는 걸 3주나 반복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정상일 거라 생각하시오? 중위는 이례적일적으로 제정신이라는 게 의사 견해 아니었나요? 그 의사가 다녀간 것도 벌써 3주 전이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죽고 되살아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셨지. 나는 당신처럼 초능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죽고 되살아나길 반복하면 재생하는 과정에서 뇌세포에 손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잘 모르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시는구만. 그 말이 맞네요. 당신은 초능력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뭐요? 초능력 스킬의 프로로서 제 견해를 보여드리죠. 중위의 상태는 3주 전과 완전히 같을 겁니다. 왜냐면 Because of 이거 이건 중위의 초능력, 스킬에 대해 제 나름대로 기록해놓은 페이지입니다. 흔히 관리 정보라 불리는 양식이죠.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 지금 중요한 건 스킬의 명칭입니다. 부활형 시간 회귀.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당연히 모르시겠죠. 친절히 설명해드릴게요. 부활 스킬은 크게 재생 계열의 부활, 시간 계열의 부활로 나뉘어요. 당신이 말했던 가능성, 지속적인 부활로 인한 정신의 손상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복구하는 재생 계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지만 중위의 스킬은 시간 계열, 상처 입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 회귀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우려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말이죠. 지극히 낮다는 건 0%는 아니란 소리네. 탐정나리께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오? 네,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중위가 몇 년 전에 일까지 정확하게 대답한 걸 생각하면 0%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이 아버지의 뭘 안다는 거야? 저 상태가 되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누구보다 중위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한테. 간호인, 중위의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요? 네. 잘 생각해서 말하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기서 해야 하는 말은 주인 어른은 3주 전의 상태와 완전히 같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인! 자, 이걸로 중위가 직접 유서를 금고에 넣었을 확률은 더욱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그 유서는 왜 금고에 들어있었던 걸까요? 알만하군. 당신이 말하는 그 유서 내게 유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 거지? 안 그래? 저 대신 탐정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게 정말 추측한 내용이라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그 유언장을 내가 작성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건가? 내게 원하는 내용을 적고 서명을 조작했다. 그거겠지? 도련님,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뭔 소린지 모르겠군. 갑자기 나타난 새 유언장, 그 최대 수혜자인 당신은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보험에 꽤 자신이 있었을 테고요.
본론으로 돌아갔죠. 이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이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보는 누구인지 내게 물었는데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뻔히 보인다. 물론 난 그 유언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고 있다. 그 유언장을 보고 간호인이나 중의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조합선거 로지컬! 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물론 중의 본인이겠죠. 에? 하지만 에? 서명이나 도장 정도는 시간과 기술이 있다면 위조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유언장은 본문 자체가 중의의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기꾼이라도 이 정도의 장문을 모두 중의 필체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 유언장을 작성한 건 중의 본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화는 뭐였던 거지? 나는 내 직장을 걸고 위험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왜 태세를 전환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사과할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의미 없는 얘기로 시간을 버리다니.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제 이 멍청한 얘기는 그만하고 일을 하시오. 일! 도련님, 이 멍청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이 유언장은 분명 중이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건 아니죠. 이 유언장이 작성된 것은 당신의 의지였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련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아! 방금 소리 지른 건 사과하지.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 거요. 근데 도련님 입 되게 크시네. 그래서 소리를 잘 지른다네.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적은 것이 분명한데 내 의지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오? 당신 눈에는 내가 무슨 세뇌 전문가나 사이비 교주로 보이는 건가? 아니요, 그렇게 잘나 보이진 않네요. 뭐요? 하지만 중위는 지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용한다면 중위를 당신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약간의 시행착오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의 흔적이 바로 여기 남아있죠. 여기 오답노트가 있어요, 선생님. 당신이 만든 오답노트가요. 나이가 마흔인데 도련님 소리 들으면. 도련님은 도련님이잖아요, 도련님. 이 공책 당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경계하실 거 없어요. 이 공책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뭐 그렇겠지. 그래서 복구했습니다. 짜잔! 뭐? 간호인 씨가 복구해줬어요. 잠깐만요! 간호인. 죄송합니다! 이 메모는 앨범에 있던 사진의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중이에게 이 날짜에 있던 일들을 여쭤봤습니다. 사진이란 추억과 이어져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지 임종 직전의 중이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죠. 이 메모에서 X 표시가 되어 있는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중이는 화를 내고 반대로 O 표시가 되어 있는 날에 대해 말하니까 중이는 과거를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분노와 후회, 그 모든 감정의 대상은 아들인 당신이었어요. 뭐? 오후 표시가 된 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중이는 유언장을 가져다 달라 하시더라고요. 마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직전에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모든 게 우연이었다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도련님, 원래 중이는 당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이를 몇 번이고 설득하려 했지만 매번 중이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죠. 결국 유언장에 당신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중이의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이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 상황이 반복되자 당신의 누님은 이곳에 계속 남아있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신은 그를 돌려보내고 홀로 이곳을 지키기로 했죠.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15분 간격으로 리셋되는 지금 상황이. 아! 대륜아!
지금이라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중위를 설득할 수 있죠. 심지어 말실수에서 중위 기억이 나빠지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앨범에서 중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추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중심으로 설득을 시작했죠.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날짜는 X 표시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날짜는 O 표시를 하며 이상적인 추억들을 찾아냈죠. 결국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중위의 생각을 바꾸고 유언장을 수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중위의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태를 끝낼 필요가 있어졌고 탐정을 부른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수 있도록. 아, 나쁜 놈! 아, 이거야 뭔? 탐정이 아니라 소설가를 해야겠네. 어? 제 추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아버지 상태를 악용해서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된 3주 사이에 작성이 됐겠군. 자,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 유언장이 언제 작성됐는지. 3월 22일 오전 8시 20분이네요. 3월 22일, 3주 전 주인 어른이 지금 상태가 된 날이에요. 게다가 주인 어른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 정오쯤이었으니 오전 8시라면 아버지는 지금 상태가 되기 전이라는 거지. 혹여나 내가 날짜를 속였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오. 아버지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건 아까 당신이 했던 말이니까. 시간을 속이는 거라면 모를까? 날짜를 3주나 속이는 게 가능할 리 없지. 놀랍네요. 여기까지 들뚱났는데 아직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와우! 바본가요? 유언장의 날짜? 당연히 3주 전으로 적혀있겠죠. 그 이유를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단 말입니까? 네,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위가 3주 전에 날짜를 적은 이유입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으로 계속 돌아가니까요. 중위는 계속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족, 아들의 비밀을 밝혀낸다. 도전과제 달성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위의 부활은 육체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기억도 부활한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죠. 도련님, 당신도 그 특성을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위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죽고 부활하면 기억은 15분 전으로 돌아온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실 텐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중위는 지금 상태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중위의 기억은 3주 전, 그 순간에 멈춘 거죠. 그러니 중위가 유언장의 날짜를 3주 전으로 적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아니 반복적인 부활을 시작한 그날에 날짜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태에서 그 유언장을 적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아시겠습니까? 바보 아니 도련님? 아, 그래.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지? 도련님, 정말로 이젠 막 나가시는 건가요? 하! 그렇소. 내가 유언장을 조작했지. 누님은 유산을 받는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나 되냐고! 사업 실패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용했소다! 와! 이 녀석. 그래서 신고하기라도 할 건가? 아주 정의로운 담정님 납셨네. 그럴 리가요. 의뢰인을 신고하면 저도 수고비를 못 받는걸요. 예? 지금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의뢰를 해결하는 탐정이죠. 뭐? 그럼 왜 이런... 처음에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우리 의뢰인께서 제 실력을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제 실력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하? 그래. 그래야 말이 되지. 아, 내가 졌수다. 이제부터 제대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지. 필요한 건 말만 하시오. 제게 필요한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칼, 총, 그걸 저한테 주시죠. 알겠어. 어떤 칼을 원하시나? 최대한 예리한 거면 좋겠는데요. 간호인, 당신이 메스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여기 몇 개 정도. 이거면 충분해요.
다음은 총. 입구에서 압수했던 당신의 총을 돌려드리지. 하지만 총알은 내가 관리할 것이오. 당연하지만 나도 내 총을 들고 있을 거요. 그러니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군. 물론이죠.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아주 좋군. 협조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간호인이 메스를? 위력이 약한 총이라서 호신용으로 불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연필을 사용했던 걸 생각하면 총도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겠지? 설마 사람한테 쏠 리는 없고 뭘 어쩌려는 생각일까? 진정하세요. 피는 이미 사라졌어요. 몸 밖으로 나온 피도 신체 일부로 취급되는 거네요. 와,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지금 무슨 짓을... 설마 싶었지만 역시 총은 아버지에게 쏘기 위해 달라고 한 거였군. 당연하죠. 총에 다른 용도가 있나요? 죽음에 관련된 스킬인 만큼 의도적으로 죽음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중위에게 허락은 맡았습니다만 지금은 잊어버리셨지만 타지 상황 설명에도 똑같이 허락해 주시겠죠. 어차피 중위는 15분 뒤에 죽습니다. 이 행위는 그걸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죠. 그렇다 해도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죽음의 가치... 동맥을 파고든 날붙이, 뇌를 관통한 한 발의 탄환, 독극물 한 스푼. 그거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평등하죠. 죽음의 가치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죽음은 그저 끝을 알리는 것일 뿐. 죽음의 가치는 끝나기 전에 인생이 결정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라이였어.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중위는 총에 맞은 것 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야 부활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오? 아니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히 몸만 원래대로 돌아온 거면 총알이 머리 안에 남아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멀쩡할 리 없겠죠? 아직 이 부활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요? 아드님과 대화를 해볼까요? 무책임한 사람이오. 늘 가족보다는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우선이었어. 애국심에 돌아버린 건지 아니면 내심 영웅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건지. 언제나 가능하다면 나가서 싸우고 싶어 했어. 그게 내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요. 그것만으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데요. 중위의 스킬에 대해 특이한 사실은 없나요?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봐도 당장 떠오르는 건 없군. 애초에 아버지가 집에서 죽을 일이 얼마나 있겠소? 지금 상황이 되기 전에 부활하는 아버지를 본 것은 기껏해야 10번 정도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초능력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 그건 당신이 정문이지. 그러고 보니 초능력자를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초능력의 등급을 나눈다던데. 내 아버지 능력은 어떤 등급이 적합할 것 같소?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STN 등급이겠죠? STN?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등급이던가? 네, 맞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군. 아마 전차와 동급이라는 뜻이었지. 초능력자가 많은 나라에서 초능력자는 의무적으로 팔찌를 차야 한다 들었소. 자신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던가? 내 아버지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붉은 팔찌를 차야 했겠지? 네, STN 등급의 스태퍼는 붉은빛 나는 팔찌를 차고 다녀요. 그리고 대부분 외부 활동이 제한되죠. 웃기는 일이군. 이쪽에서 태어나면 영웅, 저쪽에서 태어나면 괴물 취급. 아니, 우리 아버지도 전쟁이 아니었다면 괴물 취급 받았을지도 모르지. 여러모로 운 좋은 양반이야. 지금은 먼 나라 이야기보다 중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글쎄,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럼 추억을 떠올리시기 쉽게 뭔가를 보여드려야겠어요. 뭔가를 찾아와서 보여줘야 되나? 도련님, 잠시 도와주시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말하면 꼭 비꼬는 것 같단 말이지. 아이, 죄송해요. 그래도 도와주시겠죠? 뭘 하면 되겠소? 간단합니다. 이 앨범은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애초에 그걸 거기 놔둔 건 나요. 이 앨범 속 사진에 관해 설명이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당사자인 당신이 간호인보단 더 잘 알 테니까요. 빠르게 끝내시오. 아, 다시? 이 사람도 물어볼 수 있겠네? 이때는 귀여우셨었다.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전혀 귀엽지가 않다. 신경 꺼요. 이날도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 곁에 없었어.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나시나 봐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소. 애국자인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군. 그러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때는 귀여웠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발 신경 끄라니까. 이건 입학식 때의 사진이요. 이때도 아버지께서는 안 계셨지. 그래도 어머니는 계셨죠. 저로서는 부러울 뿐인걸요. 그쪽 입학식 때는 부모가 안 오셨나? 입학식 자체가 없었답니다 전. 너무 캐묻진 말아주시고요. 즐거운 기억은 아니니까요. 궁금하지 않소? 아니 조금은 궁금할지도. 어머니 마지막 사진이요. 사흘 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하여 돌아가셨지. 유감입니다.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이 순간만은 어머니 곁에 있어주길 바랬는데. 아버진 그때도 전쟁 놀이 중이셨지? 놀이라기엔 진짜 총을 들고 계시는데. 아니 놀이요. 죽을 걱정도 없이 마음껏 총을 갈길 수 있는데 놀이가 아닌 뭐겠어? 애국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버지는 가능한 전쟁에 오래 있으려 했소. 같이 죽으러 가는 군인들만 불쌍하게 됐지. 아이고. 아버지께서 열병 때문에 1년 정도 고생하셨던 때로군.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희망을 품었던 때였지. 서로에게 마음을 열 만큼 아버지가 집에 오래 계셨던 것은 이때가 유일하니. 하지만 헛된 기대였소. 다음에 아버지는 다시 전장으로 향했으니. 아이고. 이제 다 늙어서 군대에서는 꺼렸는데도 말이오. 긴 대화로도 당신이 바라던 바가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어차피 아버지는 내가 간호했던 일도 기억하지 못했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부활하면 어느 정도 기억을 잃는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때 아버지는 결국 열병 때문에 죽고 부활했어.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때는 잃어버린 기억의 양이 많았지. 호호라! 어느 정도였죠? 1년 정도의 기억을 잃었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전장에 있는 줄 아시더군. 이 말은 실례일 수도 있지만 흥미롭네요. 메모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쇼. 어차피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실례가 아닌 게 없어. 그럼 사양 안고. 왜 벌써 끝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진의 사람 도련님은 아니죠? 당연하지. 그럼 중위의 숨겨진 자식인가요? 미쳤어? 당신을 고용한 게 다시 후회되기 시작하는군. 이건 아버지요. 아, 젊은 시절, 영웅이 되기 전, 인간이었던 시절의 아버지. 그렇군요. 그래서 묘하게 당신하고 닮았네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버지 젊은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군. 아이고. 이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연인과 있었어. 당연하게도. 그분과 함께 이곳에 오지는 않았나 봐요? 올 이유가 없었어. 그런가요? 뭐 그게 나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는 법이니까요. 단순히 사이가 나빠서 마지막까지 연을 끊고 살았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가르치려 하기는. 이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요. 왜 그러시죠?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군. 후회하시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당신이 주는 기회 따위 필요 없소. 애초에 무슨 기회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고. 흠. 메스 왜 들고 있어? 저 칼날은 다른 쪽을 향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이쪽으로 향하는 거요? 그렇다고 저한테 향하게 할 순 없잖아요. 저리 치워! 유치해서 원. 보기와는 다르게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냥 장난쳤어! 네놈들이 장난치는 동안 난 죽었다.
또 아버지가 부활했어. 이젠 놀랍지도 않아. 오히려 귀찮을 정도요. 안 그런가 간호인? 아니요, 저는... 탐정님, 왜 그러시죠? 아직 15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죽었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이건 좋군. 아주 긍정적인 신호야.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제가 중2의 죽음에 관여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대충 예상가는 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는 건 위험하겠죠?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알이 남아있어요. 어딘가에. 갈라볼까요? 자, 그러면 이 메스로. 아! 저 일단 드리긴 했지만 메스가 필요하다는 건 혹시 몸속을 보려는 건가요? 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아니! 되도록 중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만 저에게도 다음에 한번 시도해보죠. 아, 역시 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아니, 그렇지도 않네요. 이걸 보시죠. 칼날 끝이 사라졌습니다. 부활 당시 체내에 남은 이물질은 사라진다. 조금 거창하지만 소멸이나 증발이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아까 머리에 총을 쐈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거겠죠? 부활과 동시에 체내 총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겠지. 이 자리만, 이 중2의 몸 공간만 계속 텔레포트가 되는 거야. 시점이 차원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네. 그럼 예전에도 총알이 안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는 중2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치? 남아있기도 했었다. 관통됐을 때만 없었다. 라고 했는데 뭔 차이지? 뭐 하는 거요? 당신에게 총을 겨누는 겁니다. 종알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총을 겨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안심이 안 되니까 저리 치워! 당신은 이 총에 탄창이 비어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군요. 그렇게나 죽는 게 두려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백 번 넘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더군요. 죽음을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그렇더군. 날 찌를 셈이야! 설마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지금은 돈이 급해서요. 그런 부분은 솔직해서 마음이 드네. 돈 받으면 뭐 할 거요? 그러게요. 지금은 여행 중이라서요. 일단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괜찮은 방을 구해야겠죠? 목적지? 고향이에요. 귀향인가? 아니요, 제 고향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고향이죠. 그 사람과는 지금 만날 수 없어서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서 이 난장판을 해결해야겠군. 안 그렇소? 물론이죠. 허허. 그 연필을 내게 향해서 뭘 어쩔 생각이오? 저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이제 이 연필이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질 않아서요. 이제 이 연필의 용도는 당신을 짜증이 나게 만드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 짜증이 나게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오? 의미라, 일단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짜증이 나는군. 기분이 좋네요. 연필을 사용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본다. 남들. 네가 장난치는 동안 난 또 죽었다. 간호인, 아직 제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죠? 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숨기는 게 있잖아요. 숨긴다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 알겠으니까 그거 좀 지워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뭔데요? 사실 궁금한 건 없어요. 기왕 총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도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 참 실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역시 충권 주지 말걸 그랬어. 아니 이게 맞나? 부슉. 메스라는 건 생각보다 날카롭군요. 조금 힘을 줬을 뿐인데 50페이지 정도가 잘렸어요. 당연합니다. 사람의 피부를 자르는 용도니까요. 수술에 무딘 칼날을 쓰면 환자뿐 아니라 의사도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요. 때로는 무딘 칼날이 더 위험한 법이란 거군요. 어쩌면 그건 수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명언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네. 으이, 또 죽었어. 이제 그만해. 제발 죽여줘. 어떻게 죽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엔 어디를 사격해볼까요? 다리를 사격. 가능한 많은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쏘는 부위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어요. 아! 하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고통도 곧 잊힐 테니. 지혈해도 될까요? 아니요, 일단은 그대로 놔둬주세요. 자, 과연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제가 너무 빨리 쏴버렸군요. 조금만 이따가 쏴드릴 걸 그랬어요. 어? 힌트도 뜬다 이제. 적당히 하라는 건가 봐요. 흐, 나쁜 놈들. 그럼 이번엔 어? 하? 주인 어른 무슨 일이세요? 다리가 이제 괜찮네. 잠을 수 있어. 허. 부활을 마쳤는데도 통증이 아무래도 또 무언가 변한 모양이군요. 이렇다면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찌르시는 건가요? 죽이는 게 목적이면 아까처럼 목을 찌르시는 편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되셨네요. 아, 네? 아, 덕분입니다. 유감이지만 이번엔 죽일 생각이 없어요. 유감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익숙해지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가능하면 이 작업은 간호인께서 도와주셨으면 하거든요. 중이의 피부를 절개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도와주도록 하시오. 간호인이 전문가 아니신가? 네. 그럼 이쪽을 절개해 주시겠어요? 아까 총을 쏜 자리입니까? 알겠습니다. 하...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거지? 어? 안쪽에 작지만 상처가 나 있어. 상처의 중심이 있는 건 여기, 이게 체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총알. 제가 조금 전에 발사한 거네요. 아,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네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번엔 아, 아니에요. 뒤로 가기. 아, 찌를 수밖에 없어요. 뒤로 I'm so sorry. 몇 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낱개로 팔면 이 정도 가격. 비싼가 봐요. 아니면 여러 발 쏴볼까? 아, 죄송합니다. 다시 쏠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빵이야. 자, 아까는 왼쪽 다리에 썼으니까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 한 발. 그 다음에는 당신 누구요? 왼쪽 다리가 쑤시는군. 다리를 쐈는데도 죽어버렸네요. 급소를 피한다 해도 두 발의 총생은 버티기가 힘들었나봐요. 머리에 쐈을 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겉보기엔 그래요. 피격 부위에 따른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왼쪽 다리가 쑤신다. 일단 기록하겠습니다. 다리가! 이쯤 하면 할 거 다 했다. 이 소린? 경찰이네요.
이렇게 총을 쏴댔으니 당연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남일처럼 말하는 걸까? 지가 쏴놓고. 제기랄? 내가 내려가서 설명하고 올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말고 여기 계셔. 경찰 앞에 총과 총알을 가져가시려고요? 에휴, 젠장. 그러네. 간호인 이거 좀 대신 맡아주시오. 아, 네. 금방 올 테니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아, 마침 잘 됐네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뭔가 알아낸 게 있으신 건가요? 뭔가라기보다는 전부 알아냈습니다. 그럼 도련님이 계실 때 이야기하시는 편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도련님이 안 계실 때 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일단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정리해보죠. 간호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절대 아버지를 쏘면서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량한 변태입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 안건은 중위가 부활할 때 체내에 있던 이물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건 아까 알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할 당시 체내에 남아있는 물체는 소멸한다. 간호인, 그건 이미 낡은 가설이에요. 에? 바로 몇 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자고로 좋은 탄정이란 자신의 가설을 부수는 데 주제가 없는 법이죠. 예,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칼날이나 탄환이 사라졌던 곳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중위가 부활할 때 체내의 이물질은 소멸했죠. 하지만 모든 이물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사라지는 이물질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격한 총알이 부활 후에 남아있다. 로지컬! 간호인, 당신도 기억할 겁니다. 중위가 부활을 마쳤는데도 체내에 이물질이 남아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다리에 탄환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 탄환은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다리에 이물질은 사라지지 않는 거군요. 그건 아름다운 정답은 아니네요. 아름다운? 스태퍼의 스킬, 만화 현상이라는 건 물리학, 화학같이 체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은 간호인과 조금 다르네요. 그럼 탐정님의 가설은 뭔가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간호인의 가설을 검증해보죠. 간호인은 다리의 이물질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그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메모 중에 이런 게 남아있었거든요. 이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위 다리에 사격한 총알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잘 기억이... 괜찮습니다. 지금 재현하면 되니까요. 하이, 나쁜... 잠깐만요! 밖에 경찰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한 마리 더 쏘면... 어... 중위가 부활하면서 혈흔은 사라지니까요!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벌금형이겠죠? 그 벌금은 뭐 도련님이 내실 거고요. 미친 여잔가봐. 자, 왼쪽 다리에 첫 발포, 오른 다리에 두 번째 발포. 절개해서 확인해보시죠. 총알이 남아있는지. 네. 찢었더니. 왼쪽 다리엔 총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죠? 그렇습니다. 보셨듯이 저는 분명 다리에 탄환을 두 발 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탄환은 처음에 발사한 한 발뿐, 두 발째의 탄환은 소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리에 남은 이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설은 틀렸다는 게 증명됐네요. 별로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하지만 이걸로 제 가설에는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후, 가설이라는 건... 첫 번째 탄환은 남았는데 두 번째 탄환은 소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탄환과 앞서 사라졌던 다른 이물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탄환과 사라진 이물질들의 공통점은... 머리에 사격한 탄환, 경동맥을 자른 칼날, 다리를 노린 두 발째의 탄환. 모두 중위의 목숨을 빼앗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마무리 혹은 확인 사살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할까요? 다리에 발사한 첫 번째 탄환은 치명상이었지만 목숨을 빼앗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활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은 중위의 목숨을 끄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게 탐정님이 말한 아름다운 답이라는 겁니까? 아름답고 무엇보다 효율적이죠. 어디까지가 신체 일부이고 어디까지가 이물질인지는 분류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죽음의 원인만을 제거한다는 건 참으로 효율적인 부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위의 부활이 죽음의 원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해결되는 의문이 하나 더 있죠. 의문이요? 제 손으로 중위의 목숨을 끊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체내 이물질이 사라진다고. 아니요, 그것 이외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위의 목숨을 끊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아, 그래서 열병으로 알았을 때 1년째 기억이 사라진 게 열병이 죽은 원인인데 열병을 오래 알았으니까 1년짜리 기억이 사라진 거구나. 내가 중위를 직접 죽였을 때 나타난 현상, 시간이 흘러 중위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중위를 직접 죽였을 때 어떠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시간이 짧아졌는데. 아, 새로 생겼네. 아, 뱅뱅뱅!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 3주간 중위는 15분 간격으로 죽고 부활하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위의 목숨을 끊었을 때는 15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음 죽음이 찾아왔죠. 제가 마무리를 했을 때 중위는 부활해도 신체의 시간이 15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마무리 직전에 신체로 돌아간 거죠. 주인 어른의 부활이 죽음의 원인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저의 공격이었으니 저의 공격 직후로 육체의 시간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는 거군요. 15분만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여서 15분에서 내가 죽이는 시점까지 소비된 시간 빼고 남은 시간만 살다가 가니까 더 빨리 죽어.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 또 의문이군요. 뭐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솔깃한 이야기일 텐데요. 에? 이 사건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중이라는 부활 스킬을 가진 자가 있고 그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위는 늙어 죽은 직후에 부활하여 15분 전에 신체로 돌아갔습니다. 중위는 이제 15분 후에 죽고 또다시 부활합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 이야기에서 중위의 부활을 발동시키는 죽음의 원인은 노환입니다. 그리고 중위의 스킬은 죽음의 원인이 영향을 끼치기 전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노환으로 죽었을 때 돌아가는 시간이 겨우 15분인 걸까요? 그러게요? 헉! 그건 15분보다 더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일리 있는 가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틀리셨네요. 중위의 부활이 15분보다 긴 시간을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요. 뭘로 고르는 게 좋을까? 이게 좋지 않을까, 그치? 로지컬. 이건 도련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중위께서는 1년 정도 병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더군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한번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금방 부활했지만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바로 계속 이 방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 얘기도 들었겠군요. 그 부활로 중위는 약 1년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 여기서 우린 두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첫 번째는 제 가설이 맞는다는 확신. 병에 걸린 것이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과 동시에 1년 전에 육체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가설이 틀렸다는 확신. 중위의 스킬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래 의문으로 돌아가죠. 중위는 왜 늙어서 죽을 때 15분밖에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렇군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사실 중위는 노환으로 사망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아, 역시 이 사람은. 그럼 주인 어른은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탐정님의 추리가 맞다면
그 무언가는 15분 이내에 주인 어른을 죽일 수 있는 무언가겠죠? 네, 부활 후에 돌아가는 시간이 15분이니까요. 그리고 주인 어른이 부활하면 그 무언가는 주인 어른의 체내에서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럼에도 중이는 15분 후에 다시 죽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이 방에는 있으니까요. 혹시 수액인가요? 로지컬. 중위가 몇 번을 죽든 몇 번을 살아나든 언제나 지속해서 영향을 보급해주는 수액. 하지만 그 수액이 전해주는 것이 영향이 아닌 독이었다면 어떨까요? 15분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독을 지속해서 투여하고 있었다면? 중위가 독에 의해서 죽었다 해도 부활로 소멸하는 것은 체내의 독뿐입니다. 이렇게 체외의 독을 축적해놓고 투여하는 방식이라면 역전의 병사를 구해왔던 기적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중위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누군가가 그 독을 지키고 있었다면.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수액의 호수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로부터 15분이 지났네요. 중위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부 알고 계셨던 거군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도련님은 없는 편이 이야기하기 수월할 거라고.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특히 범인의 자수를 들을 땐 말이죠. 중위의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인, 당신이 범인입니다. 군인이랬잖아, 아버지가. 아군이라고는 안 했잖아. 적군의 자녀였던 거 아니야?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 사람 중위와 같은 소대에. 아차차! 너무 소설을 써버렸다. 아버지는 저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정년을 진작 넘겼음에도 최전방에 나서는 그 모습이 용맹하다고 편지에 적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저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모두 죽고 돌아온 건 중위 한 명뿐이었어요. 애초에 죽지 않는 사람이 소대장을 맡은 부대였어요. 다른 부대보다 위험한 임무를 맡는 게 당연했죠. 아버지는 목숨을 잃을 걸 각오하고 갔겠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늙은이가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겁니까? 목숨을 건 것은 우리 아버지랑 다른 소대원들인데 왜 유일하게 목숨을 걸지 않은 저 사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건가요? 뭐라고요? 일단 아버님의 일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증오를 느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증오가 중위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당신은 중위보다 더 증오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적 병사, 위험한 명령을 내린 고위직,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정치가들. 하지만 적 병사님이 죽었고 고위직이나 정치가는 특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 그에 비해 다 늙어서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병은 증오의 대상으로 하기 딱 적합한 존재였겠죠, 당신에게. 그래요! 그게 어때서요! 어차피 죽여놓고 부활할 사람인데! 이미 몇백 번은 죽었을 텐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네? 확실히 중위는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 몇 번이고 중위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대답은 같았죠. 몇 번을 죽여도 상관없으니 나를 완전히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기에 저도 이런 과격한 수사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아니,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낸 이 3주간의 현상은 주변 인물들에게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중위 본인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겠죠. 이 일로 중위 자신이 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미안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모든 이야기를 들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간호인, 자네 괜찮은 겐가? 하! 3주 동안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중이를 보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하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나가주시죠. 나가? 어이쿠. 우당탕탕탕.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셨네요. 추가 발포 때문에 해먹으실 줄 알았는데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사격 연습이 변명거리가 됐소. 정말로 빠른 건 그쪽이지.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셨군. 설마 간호인이었다니? 밖에서 들었구나.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치고는 꽤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 됐어. 살인죄는 증명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상해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처벌? 아니, 처벌이라니 안 될 일이지. 당신이 내 계획을 떠벌려서 간호인도 알아버렸잖소. 불똥이 튀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하긴 당신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기회였겠군요.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범죄자끼리. 그렇지. 그런데 말이요.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남았단 말이지. 탐정나을이 이 의문도 해결해 주실 텐가? 글쎄요. 지금은 조금 피곤해서. 금고를 보고 내 계획을 알아낸 건 알겠소. 그런데 애초에 왜 금고를 열 생각을 한 거지? 당신의 일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추리. 어떻게 당신이 총까지 써가며 조사한 특성은 간호인의 수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지. 우연치곤 너무해. 마치 처음부터 수액이 바뀌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 탓인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요. 당신의 부풀어오른 소매가! 소매! 아!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나도 추리란 걸 한번 해봤소다. 역시 나도 초능력자의 아들이요. 어쩔 수 없이 주워듣는 게 있지. 바다 넘어 섬나라에서는 초능력자가 넘쳐나서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관리한다고. 말 같군. 초능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등급 아니던가? 뭐하는 스킬이지? 사람의 마음이라도 읽는 건가? 초능력으로 미리 조사해놓고 아는 척이라니 보기보다 뻔뻔하시군. 그래,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론 당신의 요구를 이뤄냈으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왜 빨간 족쇄를 찬 능력자가 이 지역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족쇄를 찬 사람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범죄자 처지인 건 나랑 간호인뿐만은 아닌 모양이요. 집어치우시고 원하는 걸 말하시죠. 각서를 쓰시오. 나와 유원장에 대해 발설하지 않기로. 그런다면 나도 당신에 대해 관리국에서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지. 나도 내 치부를 드러낼 만큼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오. 재산을 걸고 서명한다면 당신도 안심되겠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의뢰비는 내일까지 지급해 주시죠. 물론 현금으로요. 바라는 게 많군. 지금 그대로도 공평한 거래라 생각하는데.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죠. 이런 관계를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당신을 못 믿겠네요. 당신은 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 처음 계약대로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아니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급하세요. 불법적인 쪽이라면 몇 시간 안에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있던 중위의 시간도 흐릅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라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테죠. 저와 간호인만 사라진다면 유산의 상속을 막을 방해물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손해볼 것은 전혀 없지 않나요? 결국 이야기 끝은 돈이군. 오히려 이렇게 나와주면 믿음이 간단 말이지. 줬어. 금방 각서 준비하지. 어쩐지 10억이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를 하죠. 중이가 죽으면 간호인의 원하는 그 가족들에게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조처하세요. 법은 당신의 편일 테니까. 명심하겠소. 자, 여기 서명과 지장을. 여기 있습니다. 이 서명은 본명인가? 네, 여기까지 와서 숨길 것도 없으니. 그건 그렇군. 좋은 거래였어. 레드핀즈 탐정. 하하! 어쩐지 닮았더라고! 능력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종을 난사하며 달리다가 죽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 몇백 번 정도 반복했을까. 어느새 눈앞에 서 있는 적군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는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에도 나는 5개의 전쟁에 더 참여했고 4개의 명예 훈장을 받았지. 수천 번의 죽음을 막고 그 배가 되는 죽음을 적군에게 선사했다. 평생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을 반복해왔어.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이구나. 시야가 거뭇하고 날 부르는 자식들 목소리도 안개처럼 흩어진다. 진정한 죽음이 찾아온 거야. 드디어 나도 긴 잠에 들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죽음이. 나는 정년이 넘어서도 전장에 나섰지만 그건 애국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마음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근본적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 그저 견딜 수 없었던 거다. 평화로운 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몇 번이고 죽었어야 했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그걸 누린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 난 죽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전장으로 향했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난 결국 죽지 못했고 내 앞에 내 옆에 있던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만 사라져갔어. 수천 번의 죽음을 맞았지만 그것이 내 마지막은 아니었어. 그런데 나는 그 배가 되는 사람에게서 마지막을 빼앗았다. 너희들의 중요한 시기에도 곁에 있어주질 못했어. 미안하구나.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해주지 못했어.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만들어줄 그런 인생을 살 텐데. 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런 인생을. 응예라니요? 저 실례합니다. 제 자리가... 도망가나 보다. 아, 어, 이거 우연이다, 간호인. 아직 여기 계셨었군요. 네, 생각보다 준비가 길어져서요. 보다시피 지금 떠날 예정입니다만. 당신도 고향에 돌아가는 모양이군요. 이제 복수는 포기한 건가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접근 금지 상태니까요.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을 건가요? 제가 있건 없건 결과는 같을 겁니다. 제게는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겠죠. 원래 당신은 상해죄로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련님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징역을 피한 거 아닌가요? 네, 전부 당신이 조언한 대로 됐죠. 이런... 도련님이 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군요. 하긴 당신에게까지 비밀로 하란 조항은 없었죠. 역겨워요, 당신. 네? 항상 그렇게 내려보듯 하죠? 결국 당신도 돈 때문에 이 일을 맡은 거면서. 전부 역겨워. 나도, 당신도, 그 도련님도, 놓친내도. 지금쯤 사랑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감동적인 죽음을 연출하면서 회개하고 있겠죠? 그런다고 죽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되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만 더 편해질 뿐인데. 웃기신가 보네요? 또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안심한 것뿐입니다만. 뭐요? 사실 저는 반대쪽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뉴멕시코가 목적지거든요. 어? 뉴멕시코? 파니가 도망한 것도 그쪽 아니야? 여기 앉은 건 마지막으로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상태를 보니 다행히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네요. 뭘 말이죠?
당신과 함께 중위의 스킬을 알아가면서 저는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위가 지금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네? 그게 무슨... 더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채겠죠? 부디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무슨 소리지? 중위의 결말이라니? 그 늙은이는 곧 노환으로 죽는 게 아닌가? 노환으로 죽는다. 죽음의 원인이 노환이다. 설마! 그건 안 돼! 저택으로 돌아가야! 아! 접근 금지 명령! 저런... 여긴? 당신들은? 니슈! 아니? 회귀했던 이네가 초능력을 막 가졌던 그때로 돌아갔다고? 아니? 내 자식들은 다 늙어 죽기 직전인데? 아니? 유산은 어떡하고? 뭐랍쇼? 이게 무슨...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맙소사 앨범에서 본 젊은 시절 아버지 얼굴이랑 똑같아! 회춘! 아버지? 아버지요? 절 말하시는 겁니까? 기억도 리셋됐어? 기억도 리셋됐어!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면 기왕 젊어진 거 본인은 본인 인생 살고 유산은 물려주면 되겠다. 아버지, 신께서 정말 아버지께 새로운 삶을 주셨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설마... 노환으로 인한 죽음조차 부활의 허용 범위 내였다는 거야? 완전한 노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없앨 때까지 과거로 돌아가는 스킬? 세포가 노화를 시작하기 직전의 연령으로 돌아갔다고? 아니, 그것보다 이러면 유산은 내 돈! 유산? 누구 유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아버지가 이렇게 되살아나셨는데 그게 무슨 재수 없는 소리 니넌.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전쟁과는 떨어져서 저희랑 평화롭게 살아요. 에? 아, 뭐 잘 모르겠지만 평화로운 건 좋은 거죠. 예. 아이고야. 아, 그 여자 탐정은 무슨 이 망할 사기꾼!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기차 이미 출발했어요. 다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간호인. 의외로 당신은 제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역겹다는 말? 중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당연한 죽음을 선사해드리겠다고. 이제 피로 젖은 육신은 그 기억과 함께 사라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난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디 그대에게 당연하다시피 한 죽음이 그러게, 그 중위는 죽고 새로 태어난 거긴 하네. 당연하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이. 부활! 엔딩을 본다. 이렇게 해서 스태퍼 케이스의 스핀오프 스태퍼 리본이 끝이 났습니다.